인접 촬영 소시지 빵과 소시지 핫도그 빵. 요건 무슨 부드러운 크림빵 같고요. 크림 소보로 빵 같네요. 안녕하세요 새싹들, 루리예요. 오늘은요 제가 빵이 엄청나게 끌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빵순이가 돼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빵 좋아하세요? 집 근처 파리바게트에 뛰어가서 소세지 빵이랑, 이건 무슨 크림빵인데 위에 보슬보슬 노란색 보슬보슬한 가루 같은 게 올라가 있는 크림빵이에요. 그리고 이건 크림 소보루 빵. 네. 올리브유 좋아하세요? 올리브유랑 꿀, 우유도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 다른 말인데 이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인데, 그러니까 다른 첨가물이 섞여 있지 않은 올리브 100%로 만든 올리브유인데, 이거 먹으면 피부가 진짜 좋아져요. 피부 미인됩니다. 피부 관리 따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맛있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과일도 막 찍어 먹고 그래요. 그럼 오늘의 입먹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고구마 무스 크림빵인 것 같은데요. 고구마, 단호박 같은 무스 맛이랑 크림 맛이 너무 맛있고, 빵이 되게 부드러워요. 맛있어요. 올리브유 잔뜩 찍어서. 이번엔 소시지빵.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약간 땅콩 맛이 나는데요? 가장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오늘의 초간단 짧은 입먹방 끝! 오늘 정말 빵이 잔뜩 먹고 싶은 날이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안녕!